공윤아, 엄마 아빠 곧 볼게. 치즈를 발라서 커피를 한 잔 먹으면 좋겠지? 먹어. 근데 벌써 아침밥을 먹었습니다. 고구마에 닭가슴살에 사과에. 비 오는데? 그럼 지금 비가 안 오는 건가요? 좀 더 걸어도 돼? 40분 걸어. 자주 이렇게 걸으시나요? 네, 시간만 되면은 와이프랑 같이 여기 동네 뭐 30분 코스도 있고 한 1시간 코스도 있고 괜찮으면은 1시간 코스 시간 되면은 맨날 걷습니다. 시간이 되면 이동 인구가 많이 있는 데가 아니어서 그나마 사람 접촉하기가 힘들어서 여기 동네를 편안하게 걸을 수 있었죠. 근데 뭐 셧다운 했을 때는 아예 체육관을 못 열었으니까 뭐 그때는 그치 힘들었지. 다행히 우리는 PT샵이라서 4개월 동안 못 열었는데 퍼블릭 집 같은 경우는 거의 7, 8개월을 문을 못 열었으니까 유명한 데는 거의 다 망했잖아. 골드짐도 망하고. 그러니까 나는 골드짐이 망할 줄 몰랐어. 그 유명한 체육관이. 차를 저 트럭 같은 차를 사면 어떨까? 이상하네. 이렇게 트럭을 타고 싶어 해? 그냥 여기 뉴욕에 사는 사람들은 진짜 트럭 같은 거 타니까. 근데 그런 사람들은 순수 막 집도 고치고 자기네들이 뭔가 이렇게 짐을 자기네 스스로 싣고 왔다 갔다 하기에 용이하잖아. 근데 자기네는 그런 걸 잘 하시나요? 아니요. 그러려면은 집에 못도 좀 받고 뭐 수리도 좀 하고 그런가요? 이제 홈데포 가가지고 본인들이 막 직접 사다가 실어다가 와서 막 고치고 이러면 사람들이 많잖아. 그럼 필요하지. 그러니까 난 필요가 없네. 그럼 자기는 그 뒤에다 뭐 실을 거야? 뭐 운동가와? 프로틴? 그럴 수도 있죠. 원하면 사. 오히려 다른 차보다 싸지 않아? 트럭이? 모르겠어. 비슷한가? 그럼 자기가 이사할 때 하면 되겠다. 내가? 이사를 다 해? 트럭에다가 뭐 사람 불러줘. 쫄떡을 더 쓰면 되지. 우리 처음에 왔을 때는 그 돈도 아끼려고 막 다 옮겼는데. 그렇지. 초심을 잃으면 안 돼. 여기는 이렇게 걸으면 집 구경하는 재미도 있어. 집이 다 이렇게 모양이 틀리냐, 그치? 그치. 집들이 다 커. 땅도 크고. 근데 확실히 그 러닝머신에서 걷는 거랑 이렇게 걷는 거랑은 틀리지. 다르지. 많이 다르지. 욕 처음 왔을 때 하도 고생해서 그런지 이제는 되게 별것도 아닌 걸 되게 감사하다. 그치. 맞지. 이번에 휴가 갔다 온 것도 7년 만에 그냥 휴가를 갔다 온 거잖아, 베케이션. 그치. 그리고 시합 때문에 많이 비행기는 탔어도. 그치. 우리가 쉬려고 간 건 처음이었지. 그치. 드디어 도착했습니다. 힘든 여정이었습니다. 한 6시간 기다렸나, 우리? 네, 6시간 기다리고, 비행기 안에 4시간 기다리고, 아 그럴 시간 없어. 누나 밥 먹고 했거든. 방만 놓고 짐만 대충 내려놓고. 보고 봐 누나. 누나 저 위에 봐봐. 도롱뇽이야 도롱뇽. 라라라라라 맞죠? 들어오세요. 라라라 안 들어오면 문 빠지던데. 엄마랑 아빠랑 TV 줘봐.
뭐 눌러? 이것도 있다. 프레시피 기미기미 텍스처 스캔하면서 텐트. 리조또도 맛있겠다. 오빠, 리조또도 되게 맛있겠다. 좋았어. 우리 아들이 이제 이번 8학년을 마치면 내년에는 고등학교를 가서 저희는 이렇게 걸을 때 아이 진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. 저희가 많이 도와줄 수 있을까요?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고 또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죠. 왜냐면 어차피 하이스쿨이나 고등학교, 대학을 가면 스스로 해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으니까 컴퓨티션을 할 수 있으니까 경쟁. 우리 나나 자기나 우리 아들이 잘할 수 있게 딱 버팀목. 뒤에는 아빠 엄마가 있다.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다 이런 거를.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도와주는 것보다 본인 스스로 열심히 해서 잘 안 되는 것들은
아빠 엄마 도와주는 상. 야, 기회만 딱 있어요. 지켜봐주는 힘으로 힘이 될 수 있어. 그래. 못 먹고 나니? 응. 야, 이게 한 번 졌다가 또 피네? 또 피네? 응? 어, 이거 보구나. 응. 신기하다. 약간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오니까 마음이 좀 갑자기 좀 이상하다 그래야 되나? 자기는 안 그래? 벌써 저기 너무 빨리 응. 나무 색깔도 벌써 변했어. 그러니까 약간 여름 딱 지나면 아 올해도 다 가는구나 이런 느낌 들어서 그런가? 그렇지. 아 나 몇 개월만 있으면 한국 내로 50살 돼. 49에 50살이야. 아들이랑 이렇게 셋이 걸으면서 가끔 달리게 하고 그러면 동윤이가 어려서 항상 꼴찌했잖아. 그래서 약간 찡찡대면서 꼴찌했다가 막 이러는데 점점 동윤이가 제일 빨라져서 지금 제일 빠르지 않나 우리 셋 중에? 그런 거 보면서 나이를 먹고 있구나 싶어. 동윤이 잘하는 거 보면. 어우 키가 훌쩍 자랐어. 항상 자주 뒤집어 입으니까. 그렇지. 뒤집어 입으니까. 이제 여기서 우회전을 하면 응. 강경호님이 가장 좋아하는 길이 나타납니다. 길이 뻥 뚫렸어. 그냥 그치? 좋아하는 이유는 뻥 뚫려서야? 응. 그냥 뭔가가 이 가슴에서 뻥 뚫린 느낌? 자 오늘은 저와 함께 잘 걸으셨나요? 혹시라도 저와 함께 걷고 싶으시면 미국으로 오세요. 동네가 아주 조용하고 좋습니다. 안녕 형제. 안녕 또 다음에 봐요.